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지요. 한 주간 또 뉴스를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또 겪었고 또 보고 느꼈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어떠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특별히 대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주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오니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에 40절 말씀을 듣고 라이소 목사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읽은 본문은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래서 이 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먼저 32절에는 한번 좀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혹은 조용한 시간, 당신만의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무엇을 느꼈냐?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합니다. 네 민족이, 네 백성들이 겪은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또 301장 찬양 가사도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양이 생각나서요 혼자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나온 날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런 큰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는 이런 큰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33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에 대한 이 기가 막힌 감동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 수 있지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기적 가운데 기적이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았다.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낸 일, 노예로 살던 그 처지에서 너희를 자유인으로 인도했다. 죽음의 위기에서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했다. 구해주신 사건, 그 사건을 생각해보라. 예수님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수없이 존재했던 죽음의 위기들, 망할 위기들, 깨어질 위기들에서 당신을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 행동대로 다 처벌받았으면 벌써 망했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을까? 다시 말하면 왜 나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구해주셨고 지난날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주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이 35절부터 38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임심을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뭐라고요?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너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 뭘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까? 37절에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뭘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즉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수많은 지금까지 수많은 순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설령 어렵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한 가지 사실 알려주시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인도했다. 이거 알려고.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쫓아내고 너를 괴롭히는 민족들을 쫓아냈다. 인도하여 드려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렸다. 그리고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살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산 것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힘쓰며 주를 위해 뭔가 한 것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살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커지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이 39절, 40절 이렇게 기록돼요.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첫 번째는 알아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라.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꼭 알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알라. 그리고 명심하고. 명심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잊지 말라.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두 번째는 지키라는 게 지키라.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꼭 붙들어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꼭 지켜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두 번째 말씀 지키며 삽니다. 그게 사랑받은 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 아, 이 명령과 이 말씀은 내 행복을 위해 말씀하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딱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산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섬기며 말씀 지키며 산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노트를 갖다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향한 예배자로 주님 말씀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 생각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동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